자, 오늘 같이 힘든 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의 전문가들은 눈여겨보고 있는지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종목들이 궁금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먼저 미코 바이오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장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좀 힘든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코 바이오 메드도 마찬가지로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묶여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두 명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 왔기도 했었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바로 이제 현재 질병관리청에 진단 키트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 재고량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로 묶여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좀 유독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HK이노엔이라든지 뭐 노시자 MS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슈라든지 좀 뉴스에 민감한 상황을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테마성에 좀 엮이면서 큰 폭으로 움직여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뭔가 뚜렷하게 뭐 방향성을 좀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의 경우는 시장에서는 더욱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렇게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은 당분간 좀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워낙 직접적인 연관보다도 조금 테마주적으로 좀 묶이면서 한꺼번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이 장중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서 미코 바이오메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8,450원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저는 삼성중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이 기분 좋은 수주 소식을 현재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LNG 운반선 12척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 한 방에 참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조선 3사는 아마 이제 상반기 지나고 이제 3분기가 되게 되면은 아마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분 좋은 수주 소식이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이어지고 있지만 참 아쉬운 것은 주가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주의 양적 그 성장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2척 수주를 받은 이 척당 수주 금액을 보게 되면 이 환율을 1,291원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억 1,500만 달러 정도 현재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그 17만 4천 톤급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그 손익분기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도 한 2억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억 달러 넘는 수주를 받은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적 수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질적 수주가 반영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규모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손익분기점을 넘은 이게 돈 되는 수주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수주가 얼마만큼 빨리 실적으로 반영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이전에 손익분기점이 2억 달러였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가 비용이 많이 올라간 상황들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은 또 마진이 얼마만큼 또 확대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이 이제 대형보다는 중형 선박을 좀 건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앞으로 또 이 흑자로 언제 전환이 되느냐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엔 중요한 것은 이제 수주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질 좋은 수주를 받은 것들이 얼마만큼 빨리 실적으로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라든지 그리고 실적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괜찮아져야 이런 모멘텀들이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삼성중공업도 상승폭을 좀 깎아먹은 것처럼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